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따상 성공하면서 지금 뭐 가격 제한포까지 올려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할게 많을 것 같아요, 유재 기자. 네, 진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흔들림 없는 따상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초가가 공모가 두 배에서 시작을 했고요. 단몇초 만에 바로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3조 원으로 코스피에서 이제 시총 상위 28위로 그냥 단숨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시장의 관심은 언제까지 오를까? 언제까지? 따상, 상상상? 뭐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있는 건데요. 사실 SK 바이오팜이 상장 이후에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고의 기록인데 맞아요. 지금 시장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기록을 깰수 있을 깰수 있다. 겁니다. 그렇다면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상한가가 갈까에 대한 기대감인데 일단 뭐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이건 신의 영역이지만 하지만 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여건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그쵸? 여건들을 한번 좀 그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오늘 거래량이 제가 지금 HTS를 보고 있는데 75만 3천 주입니다. 75만 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상한가에서 나 지금이라도 매수하고 싶어요라고 하고 있는 이 매수 대기 잔량이 655만 주입니다. 이 수치를 경험상 이렇게 되면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통 주식 수가 매우 적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상한가 흐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이런 구조인데 이 기업의 발행 주식 수가 총 7,650만 주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중에 대주주인 SK 케미칼이 보유한 게 5,235만 주, 그리고 1년 동안 보호 예수가 묶이는 우리 사주가 449만 주. 그러니까 5,685만 주는 그냥 묶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공모 때 기관에 배정된 주식이 1,262만 2,500 주인데 이게 확약 비중. 그러니까 내가 15일 동안 안팔 거야. 뭐 1개월 동안 안팔 거야. 6개월 동안 안팔 거야라는 확약한 게 지금 85.3%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약 1,060만 주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결국 유통 주식 수는 900만 주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더갈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여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SK 바이오팜도 계속해서 따상상을 기록하면서 21만 원대까지 거래가 됐었다가 최근 주가 보면은 이제 11만 원, 그러니까 거의 그쵸. 반토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전략, 이게 단기로 갈 것이냐,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중장기 투자냐,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청약 때뭐한 주도 못 받으신 분들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뜨거운데 유재희 기자 지금 취재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도 좀더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재호 기자. 네, 앞서서 아무래도 청약자가 역대급으로 몰린 만큼 이제 청약을 하고 한 주도 못 받으신 분들이 28만 명에 달하니까 오늘 그분들이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업계 예상대로 따상에는 성공을 했고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 얼마나 더 분위기가 이어질 거냐, 만약 상승세가 꺾인다면 매도 시점을 언제로 가져갈 거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앞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대한 부분은 유재희 기자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 말씀하셨다시피 단기적으로 좀 봐야 할 그렇죠.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실제 회사의 사업이나 뭐 실적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권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상장 이후에도 성장 동력이 풍부하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을 생산하고 유통 그리고 판매까지 하는데요. 앞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백신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라인을 이제 풀로 돌리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또 장기적으로는 자체 개발 백신에 대한 사업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합성항원 코로나 백신 이두 가지를 놓고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차세대 폐렴 백신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백신은 현재 미국에서 또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상업화에 성공하면 2025년에는 회사 내에서 이제 가장 큰 사업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때문에 계획대로 된다면 회사가 상장 후에도 이제 지속 성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참 최근 그 바이오주 투자에 있어서 숨쉬 주춤한 지금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종근당 이슈도 있었죠. 이재 기자. 이런 측면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보니까 현재 종목량이 21% 넘는 급락세를 현재 네.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신종 코로나19 치료제가 식품, 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치료 효과를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쪽에서도 추가 임상을 좀 해라라는 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종목량이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이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임상 3상은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뭐 종근당, 뭐 장중 이렇게 21% 급락하고 종근당 바이오나 종근당 홀딩스, 이게 종근당 그룹주인데요. 같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뿐만 아닙니다.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해서 이제 논란이 된 바이넥스 사태까지 있었잖아요. 네. 이런 일련의 사례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제약 바이오 투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을 전문가에게 취재를 해보니까 큰 영향, 그러니까 영향력은 뭐 단기적으로 있어도 네. 장기적으로 거의 뭐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증시 환경이 좀 양호하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 제약 바이오주는 워낙 과대 낙폭됐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상황이고 또 말씀해주셨다시피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굉장히 또 잘 됐습니다. 네. 상장이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오히려 작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서 이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이 또 백신 생산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이런 위탁품, 위탁 생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향후 몸집을 좀 불릴 수 있다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호재가 있습니다. 다음 달 암학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서 국내 다수 기업들이 성과를 공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 돌발 악재는 좀 있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주 투자 심리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다수였습니다. 네, 자,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세분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